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년 전 퇴직을 하고 올해 4월이면 환갑이 됩니다. 요즘 환갑이야 예전처럼 환갑 잔치를 할 정도의 노년은 아니지만은 60이라고 하니 이제 인생의 말년을 향하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자식들은 다들 살기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회사에 다닐 때 귀찮을 정도로 매일 오던 연락도 끊긴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며 저는 이제 쭉정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인생 후반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아마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60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 제가 이제 60이 됐거든요. 네. 60이니까 50대에서 60이 됐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60이 돼도 달라질 거 없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날 어른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만 해도 이제 학교 나가면 후배 교수들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러던 후배들이 낯석 보고서는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며칠 동안에 날 늙은이 대접한다. 잘못하다가 내가 정말 늙어버리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날 보니까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건 민구한 이제 회갑이 됐다는 거고 하나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65세가 되면 정년이 되면 이제 내 인생도 끝날 테니까 한 5년 동안은 열심히 좀 일해보자. 그래서 내 생애에서 60에서 65세까지는 정말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이 더 하고 싶어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말이죠. 이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 퇴직하는 날 좀 오기를 부려본 거죠. 후배 교수를 보고서 나 오늘 대학 졸업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거라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리고 글 쓰는 거, 뭐 가연하는 거, 뭐 그냥 계속했어요. 한 10년 계속하니까 이제 75세쯤 됐거든요. 그런데 예. 내가 늙었나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60대는 뭐 꽃 같아요. 더 성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게 사람이 나이가 뭐 이렇게 쉽게 늙는 게 아니다. 그런 동안에 80이 됐거든요. 예. 83세쯤 됐을 때 이제 나하고 동갑인 이제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 우리 50년 동안 이제 동갑이고 함께 일하고 이제 우정이 있는데 셋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계란에 노른자위가 있어서 계란 구실도 하고 병아리도 까나오는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 있고 알찬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 50부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는 그건 안 되고 60부터다. 60부터는 내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냐 하니까 60에서부터 몇 살까지 성장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고 이제 보람이 있으니까요. 60에서 출발해서 75세까지는 성장하더라. 학문도 올라가고 뭐 그렇고 말이죠. 나도 보람 있는 책 남겨놓은 건 다 이제 70 중반까지 되거든요. 네. 70대에서 되거든요. 내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65세에서 60에서 75세까지가 황금기다. 그럼 75세까지 성장하면 어떡하느냐?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더 성장은 못하더라도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셋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태길 선생도 90세까지 사셨는데 세상 떠나기 한 7, 8개월 전까지도 일했거든요. 아. 안병욱 선생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 때 텔레비전 나와보니까 그래도 또 나라 걱정하고 뚜렷하게 일하거든요. 난 조금 더 오래 가고요.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이 뭐인 거 아니,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젊어서부터 30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30에서부터 60까지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고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끝나는 건 아니고 또 30년이 있단 말이죠. 아. 예, 또 이 30년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네. 아. 아들, 딸들도 다 독립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떠나게 되니까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는 30년은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기간이 더 소중하냐. 사과나무를 캐고 나게 되면 이제 열매 맺는 때가 소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줄 때는 오히려 60 이후다. 60 이후가 열매 맺어서 사회 주는 때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과 직장에서 일한 것과 사회인으로 사는 30년하고 이렇게 세 기간으로 봐야겠다. 예. 3단계를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 혼자 이게 생각을 하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고 누구나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가 사람들이 인생은 60부터다, 60부터다 그러면 남의 일같이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60부터 인생이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보고 묻기를 개인적으로 나는 몇 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60에서 80까지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60에서 80까지. 그 20년을 빼버리면 내 인생에 반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인생을 저는 3단계를 보고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자를 만들 때가 왔다. 그거 이제 대답이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나는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생 3단계에서 사회적으로 보람을 느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3단계를 살아가는 자세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3단계를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3단계 가서 60 이후야. 네네. 예. 60 이전까지로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사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60에서 90까지는 사회 주면서 살았으니까 보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 인생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게 오늘 사연 주신 분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60이 넘으니 사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고 아까 뭐 쭉정이 같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그 허탈감, 공허함이 나이가 주는 무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외려? 무슨 말씀이냐. 60이부터가 인생의 황금기, 노른자위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느낌인데요. 저에게도요. 물론 신 선생님은 20년 전에 60대에 접어드셨지만 네, 그때 이미 이런 마음가짐을 알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50대 되니까 그 60대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친구들도 이런 모여서 뭐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인생은 60이라는데 60은 좀 더 되고 65세쯤 되면은 뭐 대충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물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한 70쯤 되니까 내가 또 70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들 느낌은 그래요. 저는 한 70쯤 되니까 아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이네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네. 안 늦어요. 아직 지금은 오늘 예, 예. 저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네, 인생을 아니, 세 단계로 나누고 근데 어떻게 유네인데 20대 들어와가지고 네. 밑바닥에서 힘들다가 한 50대에서 조금 떴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하면은 유네인 생활이 끝나겠구나. 그때 60에 한갑잔치고 60이면 끝났어요. 그래서 아예 못해먹겠구나 이제 끝나겠구나 끝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힘이 생기고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80대가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만둘 때가 됐다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도 90세, 100세까지 해먹고 싶습니다. 지금 노른자세요. 지금 황금기세요. 네네. 네. 그럼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거기에 따르는데요. 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나 비슷한 몇 사람은 가능하지만은 일반은 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아, 네. 누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뭔가니 30이 될 때까지 이제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육에 대한 가치관, 교육에 대한 생각이 90을 바라보게 되면 달라져요. 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쉽게 또 짧게 얘기해야겠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의 백리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 백리 가운데 초등학교 다니는 거, 중학교 다니는 거,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죠. 예.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흑인 애들이 학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부모가 감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백리길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온다. 이건 나라가 교육시켜주는 게 기차를 타고서 30년은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직 70년이 남아있다는 거. 이건 걸어가야 돼요. 대학에 가는 사람은 이제 10리 더 기차를 타고 가서 40리 가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나머지 60리는 걸어가야 돼요. 네. 이거 이제 인생을 3단계로 살려고 하게 되면 교육의 변화인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나야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내 운명인데 하고는 70리를 보내요.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전문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의사가 되거나 무슨 법관이 되거나 교수가 되고 나면 이제 나 뭐 가르치면 되지 네, 네. 내 뭐 더 성장 안 해도 된다 나머지 60일 내버려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지 말고 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70일 가고 대학 나온 사람은 60일 가서 인생의 백리길을 다 가는 사람이 인생의 3단계를 다 성공하는 사람이 네. 되죠. 네. 교육 받고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또 지금은 누구나 대학을 나오니까 걱정한 옛날은 이제 대학 가게 되면 사명감 비슷한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90리 이제 백리를 갔게 돼요. 내가 아는 공무원 가운데 김수학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내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 시청 직원에게 가연을 끝내고 시장실에 들어가 앉아서 잘 마시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들, 딸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고등학교 못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학교는 초등학교만 다녔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고시, 검정고시 보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됐다 그래요. 그럼 학교는 졸업장은 초등학교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분이 경상북도 도지사 됐거든요.
국세청장 됐거든요. 국영기업체 토지개발공사의 사장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새마을본부 중앙본부 책임자까지 됐거든요. 나는 그분을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보고 나는데 내가 저분만한 위치에 있었으면 못했을 거다 말이죠. 저분 해냈구나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은 능구하니 10리 기차를 타고 와서 90리 걸어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야 돼요. 그 안 가지는 사람은 이제 3단계를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 일이 행복이고 일이 즐겁고 일이 보람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난 누구나 갈 수 있고 또 누구나 가게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국민을 키우고 나 자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자 하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게요. 예. 네.